오케이. 그래서 지우 20 하기로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안에서 집에서 숙제를 안에서 학원에서 했네요. 님? 오케이. 그래서 위치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It's beside the zoo. It's beside the zoo.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식당 배가 엄청 고프죠? 먹고 먹고 또 먹나 봐요. Where is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랬더니 It's beside the bank. 오케이. 또 식당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restaurant? 그랬더니 It's beside the school. 오케이. 그래서 식당 어디 있나요? 묻고 싶을 땐 뭐라고 하면 되는데, 그쵸? Where is the restaurant의 뜻은 그 식당은 어디에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니?라고 묻는 말이죠. 오케이. Where의 뜻은, 그렇죠, 위치를 물을 때 쓴다 했어요. 어디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의 뜻은 있다란 뜻과 이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고, 있다란 뜻으로 쓰였죠? 그쵸? 근데 뭐 하는 말이니까, 묻는 말이니까, 뭐가 된 거, 뭐, 있니가 된 거죠? Where is 하면 어디에 있니? 됐습니까? 자, 비동사 세 가지 중에서 is의 특징은 뭐랑 같이 쓴다? he, she, it. 다시 말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한 명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where is 하면 뭔가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where is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그렇죠. where are my glasses? 내 안경 어디 있지? 이런 거겠죠. 그렇죠. glasses는 복수형이라고 하는 거 여럿의 형태죠. 그러면 이거는 앞만 길어봤자 여럿이니까 they죠. The restaurant는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레스토랑트가 I입니까? I예요? I냐고? 레스토랑트가 나예요? 너예요? I도 아니고 you도 아니네. 그럼 남자입니까? 그럼 he도 아니네. 여자입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는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면 물어봐 볼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장은 where is it이죠.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where is it 그거 있어. 그랬더니 그거 어디 있다 이런 거야. 됐습니까? 그 남자 어디 있니는 뭐야? 그 남자 어디 있니? where is he? where is the man? 그녀는 어디 있니는? where is she? 그것들 어디 있니는?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딨냐 그랬잖아. 그것들이 영어로 뭔데? 어, they. 그러면 they is야, they are야. Okay, my glasses는 물어봤고 쓸수 있어. they. 그러니까 where are they라고.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갔어? 걔들 어디 갔어? where are they?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동물은 옆에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It's beside the zoo.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이 is는 뭐 대신 왔고, the restaurant 대신 왔고, 얘는 비동사고 뜻은 이다와 있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beside the zoo의 뜻이 동물원 옆에. 다시 말하면 어디? 동물원 옆에. 그럼 어디 이다야? 어디 있다야? 그래서 여기의 뜻은 이다가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였다? 있다란 뜻으로 쓰였다. 그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beside the zoo. 그럼 beside the zoo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is it?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했더니 where에 대한 대답, it is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동물은 뒤에 있으면 뭐라 그래? Behind the zoo. 됐습니까? 오케이. 동물은 지하에 있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도 그런 동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 동물은 밑에 있으면 뭐라 그래? Under the zo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 뭐 쭉 그렇고요. 이제 단어만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지우한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오케이, 쓰는 연습은 좀 해야 될 텐데 하셨나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딱밥 맞을 준비 됐나요? 안 됐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아, 예, 그렇군요. 뭐뭐 옆에? Beside 쓰는 법은? B-E-I-S 야? 그렇게 해주고 딱밥 때릴까? B-E I가 무슨 소리네요? Beside야 그러면 Beside I가 무슨 소리네요? Beside I가 무슨 소리네요? Beside 잖아. Beside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네요? 아이가 아이 소리 내고 있죠. 아이가 내는 새가의 소리는 잠시만요. 아이 아이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I E 어 E가 내 여기 E도 있으니까 E가 내는 새가의 소리 어 내 이름을 불러도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이게 뭐야? Bad E가 에 될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E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Beside 오케이. 너의 어머니께서 밤새도록 네 옆에 앉아 계셨어. Your mom is beside all night. All night 뭐야? All night. All night. 오케이. 그러면 이게 L 나이시면 이거는 벨이냐? 어? 어? 오케이. 이게 L이면 이건 벨이라 해야지. 이게 올이니까 이게 볼이지. 됐습니까? 다민 하이. Beside. 그 다음에 뭐뭐 뒤에? Behind. Behind. 오케이. 그래서 그 톡탁자가 있다. 소파 뒤에. 오케이. 자, 공부하고 왔어? 자, 그러면 그거 오늘은 할 게 좀 많아, 자민이. 자, 일단 여기 틀리거나 안 한 것들 하세요. 됐습니까? 그걸 하려면 듣고 푸는 거 안 한 거는 패드가 필요할 거야. 패드가 필요할 거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안 한 거 많으면 선생님 다음부터 딱밤 때릴 거야. Behind. 오케이. 그 다음에 동물원은 Zoo. Zoo. 오케이. 그래서 나는 보았다. 사자를 그 동물원에서. 그래서 오케이. 얘 내가 뭐라고 읽을 것 같아? Say일 것 같다. 얘는 Saw. So. 자, AU나 AW는 O가 됩니다. O. 어, 나 20.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자민이 어제 100점 맞았다고 나한테 쪽지 왔었어. Very good.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거 틀린 거, 안 한 거 하세요. 그 다음에 학교는? 어, 손님. 학교는요? Score. 어떻게 쓴다? S, S, C, H, O, O, L. 오케이, CH는 주로 취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인데, 여긴 특이하게 뭐가 됐다? 크가 된 거야. 스크. 그럼 O, O는 뭐가 돼요? 우대죠. 아이고, 똑똑하다. School. 오케이, 우리는 이 학교 학생입니다. We are students at this school. Okay, we are students at this school. Okay, 은행은 bank, bank. Bank. Okay, 내가 두었습니다. 나의 모든 돈을 그 은행 안에. L. 안 속네. My money in the bank. 그렇지. 저 지우야 이게 뭐라고? Ball. 그럼 이건 뭐야? All. 그다음.
어떻게 쓰면 돼요? 못써가지고 시험대 오 그럼 딱밤 맞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수 펄 마얼 됐습니까? 제가 이걸 쓸 수 있는데 마르트는 잘 쓰는데 마켓은 잘 못 쓰죠 그쵸? 둘 다 못 씁니까? 슈퍼마켓 슈퍼를 못 쓴 거다? 어, 너 뭐 사고 싶니? 그 슈퍼마켓에서 길어도 금방 읽네요 서점은? Bookstore 쓰는 법은? 네. B O K S T O R R 그 R을 좀 지우고 ER이다 그렇죠 okay, Store 이렇게 쓰면 되죠 Bookstore okay, 나는 그 서점에 갔다 새 책을 사려고 The bookstore, the Dubai New Books. 오케이, 민준 여기에 틀린 것과 안 한 것들 틀린 것은 고치고요, 안 한 것은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얘들 남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 자 이거 두 개만 하고 보면 되죠. 자 음식점은. 나이스. 일단 하세요. 하고 나서 나한테 검사 맡으세요. 제대로 했는지 보게. 제대로 안 했으면 다시 해야 돼. 음식점은? 레스토랑. 쓰는 법은? R-E-S-T-U-R-A-N-T 어, 아이고 아깝네. 레스 토토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전에 AW나 AU는 뭐 된다 했어? O 된다 했죠 O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얘가 토 됐죠 토 토 타우가 아니고 토야 Restaurant. 오케이 나는 그를 그 식당에서 만났다 I met him at the restaurant. Restaurant. Okay, 잘했습니다. Okay, 지우 잘했고요. 틀린 게 몇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었어. 그리고 고치고 나한테 나서. 자, 자민아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 하지 말고 하세요. 너 그렇게 해갖고 나한테 좀 있다가 뭐 시간 없다는 얘기하면 난 안 들어줄 거야.